흥보가 저희 형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서 인사 여쭙도록 하시오. 흥보 마누라 놀보았단 말을 들으니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건만은 가장의 용을 어기지 못하여 나오는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는디 예전에는 가난하여 못 먹고 헐벗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나 비단이 없나 은금 보화가 없느냐 빛이 옥잠에 가진 배복을 굴레 같은 은가락지를 손에 끼고 한산 세무시에다 당청의 물을 부르소름 허기에 들여 주름은 잘게 잡고 마른 덥게 다려입고 며느리들을 앞세우고 아장아장 나오더니 시승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렇듯 재수가 저르러면 우리네 같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아이고 재수씨,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어찌 고생을 하셨습니까? 허련만은 저 때려 죽일 놈이 재수가 저르러는디 발을 탕그랗게 개고 앉아서 재수를 뻔히 보더니 들판에 잘된 곡식추도 얻은 것이었다. 하, 그거 참 잘디야 먹었다.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 게 아, 그 미꾸라지가 용됐는걸.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는 뒤 잔치집 존장치듯 얻은 것이었다. 음식을 차리는데 한송유기 동영칠판 천원수저구리저 짐니설이 수벌리듯 주루루 벌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얼기 설기 송편 대기번듯 정제편이며 주루루 엮어 삼피떡과 병가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종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장편에다가 벌려놓고 정다수단의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 공기름에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견적거적을 도적이며 절창볶이 매물탕수국 억포 육포 갈라놓고 천염상 번거지꿀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것이 다 되었다. 생률 황률 은행대초 고산참배 임실준씨 호두백자 곁들이고 끌끓는 생치다리 호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꽃게요 연계찜 어전 육전 치지개며 소란탄 정포지다 계자고추 생강마늘 문노전복 봉을 오려 나는 드시게 야놓고 전보를 드려라. 전보를 드리는데 정동화로 백탄숯불 부채질 활활 고초같이 일어놓고 살찐 소반 짝고기 반환도 드는 칼로 전변편편 우려내요. 깨소금에다 참기름 쳐 부수수 불려 재화내요. 대양판 소양판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고사리 수고미나리 똑똑지 만난 장국 주루루루 들여붓고 계란을 똑똑 깨어 우딱지를 띄고 길게 늘이오라 손뜨건지 세
먹지 말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덤뻑 집어서 만난 기름을 간장물에다 봉동 들이쳐 덤뻑 이렇듯 음식을 차려다가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부어 형님 약주 드시지요. 허거들랑 이놈이 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부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 너도 잘 알자. 그렇지.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어디 거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라.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요. 흥부 든 술잔을 아서당 후당 떠 방바닥에다 부딪히더니 만원 여보세요 세송님 여보 여보 아주버니 제소다리오 권주가 허라드건 법 고금 천직 어디서 보았소. 천국 차세를 그만하시오. 나도 이제는 돈과 쌀이 반디 속 엄동설한 추운 나라 고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과 저자들을 공개놓고 자정한 동생 피가 솟도록 저번엔 얘기를 곽 속에 들어도 나는 헛보니 껐소. 포기 실수 어서 가시오. 체면 못하록 내 집에 찾아왔소. 보기 실수 어서 가오. 안 갈라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헐떠리고 안 들어오고 들어간다. 놀보란 놈이 공연한 죄 저질러 놓고 제 손수 무안하여 허는 말이 더 괘씸하던 것이었다. 요런 요망스럽게 여봐라 흥부야, 네가 형제간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새장가 들여주마. 계집이 집구석에서 내 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네 계집 버려라 버려. 그는 그렇고 또 네게 할 말이 있어.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내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이 말이 분명하지. 흥보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의 소식 기지 않고 배고잔한 도적질을 어찌 한다 말씀이오.
듣기 싫다. 그러면 이가산과 이재몰이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오양문 출사들이 벌떼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건 일이냐. 서이제 자허였으니 내 놈은 잔말 말고 전기두설 할 것 없이 세관과 전담 문서이며 동계 국관 세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저자를 권하려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각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고 들랑 그때 돌아 오도록 허여라. 10년 아니라 100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놈. 네? 흥보가 저희 형님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저히 말을 하니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아니 제비 다리를 부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부지르는 것이 아니오라. 지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그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러나 저러나 저 운목에 벌거는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아 그것이 화초장이요?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내가 너 어렸을 적은 얼마나 이뻐했냐. 그러면 그것 나도 꺼내지 말고 놔둬라. 예 그리하옵지요. 흥보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칠방거려 노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이놈의 이즘이 어찌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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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부 한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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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있자 얼체 간신히 건넌 후에 조장화 아 장화초 워워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죽었구나.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조화장 아니다 조화 아니다 화장조 아니다 초장화 아니다 장화조 아니다 원 나의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초장 아니다 고초장 고초장 이거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무엇이냐? 에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봐라 변내야 집안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올지. 저희 대사가 웬일인가 에라 요년 요망오다.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 나와 영감오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들어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동네 사람들이 신봉사를 붙들고 위로하여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봉사님이 아무리 애통하신들 한번 돌아가신 곽씨 부인이 다시 살아 돌아올 리가 있겠소? 산 자식을 생각하여 고분지통을 진정하오. 신봉사 이 말 듣고 고맙소 고맙소. 은혜 백골 난망이오. 신봉사 할 일 없어 집으로 돌아갈제. 역군들께 저 붙들려 울며 불며 들어간다.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청마거고 방만원 땡피였구나. 신봉사 실성 발광 지는니 얼싸덜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보고 집행이 것도 짓고 더듬더듬 더듬거려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아무 대답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왔소. 부엌 그걸 굽어보며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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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소? 아무 우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지라 방으로 들어가서 숙내 향내 피워놓고 터진 듯이 홀로 앉아 통곡으로 우는 바리.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갔소? 혈유의 단신 인행 몸이 기득이 다 끝하고
마디요. 아, 말 쉬고. 이리 앉어 울음을 지 불쌍한 심청이는 배가 고파 울음을 운다. 신봉사 기가 막혀 우는 아이를 안고 앉아 아가 오지 마라 내 새끼야. 너도 너희 모친지 죽은 줄을 알고 그러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너희 모친 뭔데 갔다 낙양 동촌 이화정흑 송낭자흑을 보러 갔다. 축상지로 신 혼백 예비 부인을 보러 갔다. 그는 다른 있다마는 오만은 기약은 없었구나. 아각 아각 오지기빠라. 아무리 달래여도 아해는 그저 신봉사 보기매여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배가 고파 운다마는 강목 수생이로구나. 마른 나무 뿌리 나겠느냐.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아가 배고프냐? 배가 고픈들 이 눈보냄이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 내 새끼야, 우지 마라. 아무리 달래여도 아해는 그저 무지듯이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안었던 아이를 방바닥에다 비락치며 죽으라. 죽으라. 썩쩍어락 이놈의 새끼야 썩 죽거라. 네 발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한의 어미를 잡아먹고 이 고생을요. 죽어. 아해는 칠세꺼여 그저 응아 신봉사 참 소름이 터져 나오는데 아이를 다시 안고 아가 오지 마라 내 새끼야. 너 죽어도 내 못 살고 나 죽어도
또 못 살리라 네 울음 한마디면 일촉은 간장에 다 녹는다 볼상 허군 내 새끼야 오지를 봐라 어서 어서 나를 세면 첫째를 얻어 먹여주마 제발 톡보고를 따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어린 나해는 점점 기진할째 동방이 희번히 밝아오니 우물가에 물기른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가 주하라고 옳지 인제야 날이 밝았구나 오 뭘까 두레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지 한 봄에 아이들 안고 한 손은 지팡이 걷어 짚고 더듬 더듬 나간다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리신 줄은 모르오나 초치라네 어미들 고 저질 줄여 죽게 되니 첫 조금 먹여줘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저줄만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 생각 말고 내일 또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내 자식 온 먹인들 참아 그 예를 굶기리 가심 봉사 좋아라 감사하오 수복강령 없소서 저주를 얻어 먹이랴 이집 저 집을 다녔자고 그때여 신봉사가 첫 동양에 이골에 나서 담배질 삼하노라 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이에 첫 좀 먹여줘 온유할 때야 곁에 김 메고 신원 부인을 더듬 자주가 이에 첫 좀 먹여줘 백석 청탄 신엔 불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더듬 찾아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되게 귀여운 아이 먹고 남 혼자 있거들랑이에 첫 조금 먹여줘 쳐담는 부인들은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대식 떠주며 맘살이 나으라니 신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하오
은혜 백골 남망이요 저절만 먹여간고 집으로 돌아오지 어떤 밑에 쭈꾸려 앉아오고 가기를 어른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내 딸 배불렀다 이제 배가 뺑뺑하구나 그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은 오죽이나 좋겠느냐 둥둥둥 내 딸이야 이 덕이 네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고 생으려면 부기다 남을 헌다더라 너도 서서 자라나 너희 멋진 본을 받아 혐처로고 얌전하여 아비기 영벌디 보여라 둥둥둥둥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내 새끼지야 내 새끼 둥둥 내 딸 눈비 산천의 꽃봉이 새벽바람의 연초롱 어룽궁 기수다리로구나 둥둥둥 내 딸 댕기 끝에는 준주실 옷고름에는 미라불수 허덕 밑에 귀남이 왔느냐 슬슬 이겨라 둥둥둥 내 딸 지암지암 잘깡잘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오둥둥 내 딸 아나 으르르르르르르 아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는다 그 웃는 모습이 영락없이 뜨거움이 닮았다 둥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암준 사다가 살강 밑에 넣었더니만 온 머리 감은 새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밤 하나 남은 것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더구나 하고 둘이 먹자 오호 둥둥 내 딸 둥둥 둥둥 오둥둥둥 내 딸이야 공론이 분분할제 영덕전 비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은복 단족 장경오해로다 봉패 등에다 봉패를 대고 앙금앙금 기억 들어와서 국궁 제배를 헌흥구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 날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될 터이니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송가 시.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높사오나 강상의 높이떡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이사오리까마는 수궁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몰라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시. 글랑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화상을 불러들여 이 화상을 그린다. 동정효례청 옹정 금석초팡 거봉연적 오징어로 먹다록 양모화피를 톡톡 불어서 단청 태색을 두루 붙이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황병산 승지강산 당계보듯 눈 그리고 동네방장 운보중은 내 젊었던 코 그리고 난 조짓 조행가 양쪽 꽃 따먹듯 잎 그리고 두견행 모지직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만화방청 허리엠종 팔대든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설한푸 안얻던 덜 그리고 두기는 쫑긋 두는 도리도리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 독 좌편 청산이오 어편은 녹순대 청산의 애구본장송 휘늘어진 양유속 들랑달랑 오락가락 엉구줏 춤기는 토끼 산중태 얼풋 그려 아미 산오리 발륜태 이어서도 알쏘냥 나여 헛자별주부야 네가 거치고 나가거라. 아닌 게 아니라 대체 참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꼭 좀 살게 해주시오. 아따 글랑염려 마시오. 그런디 여기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저 안에서 토끼 잡아드려라 허거든 놀래지 마시오. 행여나 간 떨어질까 싶소. 아니 어찌 그렇단 말이오. 다름이 아니라 세상 갖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 드려라 하는 말이오. 그 법 참 발질법이오. 내가 훈련대장 허게 되면 그 법은 그냥 딱 뜯어고칠라요. 글랑그리여시오.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뜰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대.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여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우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을 금군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내어 쌀째 진왕 말리 장성 쌓듯 사냥 싸움에 맞춰 쌓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쳐 잡는 고동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벌렁 떨며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은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래여 오개탕 내려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잘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라종 혈담에는 만병해춘의 병약이라 이 강아지에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지요. 소 같으면은 더욱 좋다. 도판에 너를 잡아 햇빛쭉 살찐 너리 양회 깐천역 공파 중박 없이도 나먹고 내뿔베어 활도 메고 네 가죽 백견에요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주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으로니 날도 띠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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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도 500금으로 적금표 사셨으니 더러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근상을 아니 줄여 들그라 토끼를 결박하여 발굴한 주장대로 꼭 찔러 들어 맨히 토끼 할일 없이 대랑 대랑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와야 나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거 우리 수궁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를 받을 여러 남녀 두 번만 타고 얻으면 옹돌에 빼기에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하여 영덕전 너른들 동댕이 처에 토끼 잡아들었어 이때 주유 정봉도숙 장교 일방 군관을 일제히 불러들여 장중에 모아놓고 동남풍이 일어나면 적벽강 불지를 자비를 허랴 할지 이날 심야에 천기는 명랑하고 적은 바람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주유 좌우 다려왈 공명이 날 속였구나 융동 때에 동남풍이 그 어찌 있을송가 노숙 여자 오되 제 생각은 속일 사람이 아니오니 잠깐 기다려보사이다 어째서 아니 속일 줄을 아는고 공명을 잠깐 보니 제조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남을 속일 리가 있사오리까 머리 멋지 못하여 삼경시 분홀 풍성 개각이 홈쩍 쳐요 바삐 장대에 통통 나서 깃발을 살펴보니 정용주작 양개각이 백호 현무기를 응하여 서북으로 벌 동남풍이 분명구나 주유 놀래 단식어되 이 사람을 탈조하는 귀신도 단척이라 만일 오래 두었다는 동호우 화근예로다 내게 놈을 일찍 죽여 후하려면 오래라 서성정봉 양장수급 비불러 분부어되 너의 예제 담병산에 나는 듯이 올라가서 공명을 만나거든 장단 묻지 말고 대칼에 목을 쏙 베어라 조장수 정령호의 서성은
백도 부스 거느리고 배를 놓아 수로로 쫓고 정봉은 일백 국노수 거느리고 말을 몰아 남병산 올라가니 정기의 배이러고 검거기 장이러여 비사주석이 펄펄 화극주 아삼도 백일 냉랭은 데 크게 부는 동남풍 기대 지끝 부러졌근 떨어진 제일장막 벽공에다 올라올 공명은 간곳 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바람결에 본 얘기여 흔들흔들 이놈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여짜오대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벗은 채 단 하루 가도이다 도장수의 말 듣고 강변 내려가니 원근 장파상에 물결은 맹맹한디 공명은 내거 종적 무 기철이라 수조를 호통하여 공명을 보았느냐 수조리여짜고대 자기를 모시 강안에 메인 배 양양강수 말군 몰 고개 잡던 오선인가 통방의 진리에 타는 엄자릉은 낚시뱅가 심리장강 벽파상의 왕래 허든 거룩배 오상견을 야의 범상국 가든 뱅가 반단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벗은 채 장황분주 내려와 그 배에 어떤 장수 한번 보고 두번 보기가 엄숙한 이런데 장왕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입만 대고 쫑긋쫑긋 고개만 서로 까딱까딱 그 배를 집터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날랜데 그 배불러 사공다려 본부하되 네 이놈 사공아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지 만일 잡지 못하다는 이 칼로 내 목을 댕그러며 예물에 풍덩 가려채면 너 백골을 찾으려 사공이 가볼래요 덫을 감고 누를 저어라 채다리 잡고 덫을 다려라 아주들 다리고 다리를 들여라 우겨라 저어라 존 다가며 사황류를 알아보니 이번풍 선두상에 흰부채 뒤적대적 공명일시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불러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배만 불어 이내 한말 듣고 가 공명이 대소하명 그대는 오지 말고 도독 진중으로 돌아가 호호용병하라 서성이 못 들은 채 배를 놓아 쫓아오니 자령이 보놀래여 선도의 후 똑썩 내의 간사원 서성 정봉아 쌍상 조자룡을 하느냐 모르느냐 정평교 근싸움에 조맹덕의 발신마며 팔공산의 조목까지 일절에 다 적거든 조그마한 예력선을 내 어찌 저으랴 우리 선생 높은 제주 너의 나라 들어가 성공하고 오시는디 간선주 도독은 무슨 길로 해하려고 너희를 급히 보내더냐 너를 꼭 쏘아 죽일 테나 양국 화친의 생각 커여 죽이든 안 커니와 내 우수법이나 보고 가라
마늘도 찌고 오는 배 바라보라 백보 아래가 든든마듯 철공에 외전을 매겨 비정피 바르고 흉어 복식을 하고 촌통에 터지거라 하삼지 두르고 대두를 사리고 김이단식 공연을 따르르르 땅 붙여 깍질 손을 떼떼르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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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조금 보내가 봉 꺾어져 오는데 물결에 가로젓척 뱃머리 홈쪽 빙 그러죠 어디다 출렁 정봉이기 대경 허역 서성을 크게 불러 제가 양신기묘속을 자룡반부대적 개니랴 당하디요 하디로 시토라가 간다 정욱이 여짜오되 활용산성에 연기나고 남군 대로에 동정이 없사오니 어느 길로 가오리까? 예. 조조 듣고 이른 말이 활용도로 들어가자. 높은 봉에 연기쳐 복병이 위태하오니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하는 말이 병법을 내모른다. 허측실이오 실적허니라. 뭐. 꽤 많은 재갈 공명 대로에다 복병하고 소로에 연기쳐 날 속이는 게 아니냐? 두 말 말고 활용도로 들어가자. 좌우 군병령을 듣고 활용도로 행군할제 산적은 경기 정희 좋네. 안하고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질질 환 초목실이 밥이 없고 애 나홍이에게 끊쳤는디 새가 거의 울려만은 적벽을에 매 죽은 장줄 원원에게 한조대여 조승 상글 원망하며 제제 고고를 하고 서고름을 운다 조안빛에 나로든다 방정맞은 조안빛에 꽁댕이를 까붓 거리며 초승상을 비곤눈 뒤 통일 전하륵을 도륵을 초량 아나였다 삐삐쭉 이교녀를 너를 추량 아나였다 삐삐쭉 삐쭉 호로로 빼쪽 뱅당 그르르 나로 가고 첫수국새 우르문다 말들어라 조승상강 백만대벼
영 다 죽이고 여간 나무 가는 장졸 냉병들 안에게 들며 핀들로 저 고풀 쏘냐 속국에 난 벗고 가거라 이리로 가며 썩국 저리로 가면서 썩국 썩썩국 썩국 얼면 따라가고 저두견이 따로 든다 말들어라 위병들아 토탄에 쌓인 군사 구향기 별이 몇 해더냐 이리로 가며 쾌척도 저리로 가면서 쾌척도 쾌척도 얼음을 울며 날아가고 적개꼬리 우르문다 말들어라 조승상아 나는 전초 화병 덕시로다 황금갑옷 떨쳐입고 우리의 고향 나로 가니 부모 처자 나를 모르더구나 이리로 가며 꾀꼬리루리루 저리로 가며 꾀꼬리루리루 꾀꼬리루리루 얼면 날아가고 저 바람에게 울고 뜬다 말들어라 조승상아 무죄한 백만대병 일시 한물 다 죽이고 여간 나무 가는 장줄 춥긴 들어 죽으랴 하늘바람을 내가 막어 주만 올라로 가고 저가 막이게 울고 뜬다 가소롭다 조승상아 조평대로를 마당하고 심산종님 미국인 길고 골갸 까 울고 가고 자 기록에 울고 뜬다 말들어라 위병들아 나는 전장객 싸운 혼주라 우리의 고향 나르더니 부모 처자 건대 없고 집도 터도 흔적이 없어 취향 없이 떠다니며 길로 길로 걸었던 길 절 전쟁에다 나의 본인 부모 처자 형제 권솔 오늘에나 소식을 간대에 되나 기별을 끊어
자리에다가 상상봉글 꾸려오고 개고든 잠불 내 소리에 깨겼다고 원망변서굴 듣구나. 너희들은 전행으로 사르고향 돌아간변 부모 저자를 버렸만은 나는 지향 없다 길로 또라라라라라라라라 길로 오도가도 아니 허구 뱅뱅 돌면서 구름을 우니 군주 사룸 소산한다 청우기가 소름이 나서 아이고 평생소학 진심하여 운주결승 허지했더니 최부월경 시부권리로 허구구나 이달포신 우리 성상 주색 보면 한사하고 병사 보면 개병특니 만원 삼부육상 건대곱곡 백만대병 불쌍하니 보사도 허사되고 장수도 공수로다 잔복병에 사르오나 후복병기 이런 담변 의기에게 사르고 가잔 말이냐 서우는 저기로 가 너무 삼소름으로 저리 슬피 울고 어떠니 적을 잃고 내우느냐 창조리 불쌍호유 오도가도 못하느냐 다사오는 내 소리 군중 서루미 절로 난다
그때요, 준향이는 적적한 옥방 안에 홀로 앉아 울음부름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속대머리 신형용 아, 뭐? 정망옥방흥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뿐이라 보고재고 한양남군 보고재고 오래장 장별호로 일장 소설을 흙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글공부구 겨를이 없어기로든가 여인 신혼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든가 개궁항아 졸같이 번뜩이 속을 사가 속을 비추익 고정 마광대 막혀쓴직 백무소를 내가 어이 보며 천전만치 그잠 못 이루니 호적 몽을 어이 꿀속 있나 손가락 피를 대여 사정으로 편지하고 간장극 썩은 눈물로 임금 화상을 그려볼까 이 화길지 춘대우와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물령 단장성극 임도 나를 생각 걸까 추어동 염낙식 입만 떨어져도 임흑 생각 목서보여 체력여과 체력망체역북 뽕딴든 정부들도 땅분 생각은 일본이다 날보다 좋은 발자국
직장 5억분 밖을 못 나간 뒤 뽕을 따고 연캐거나 내가 만일어 인물 못 보고 복중 완혼이게 되고 그면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선난 도르근 망부석이 될 것인디 생전 사옥 이원 한글 알아주구리가 너의 뜨는 말이냐 퍼버거리고 안저구름을 운다. 그때여 운봉과 곡성은 본관이 들을까 허여 가만 가만을 벗건만은 우리 성악가들의 읊을 적에는 좌상이 모두 들으시게 허자니 그를 좀 크게 읊던 것이었다. 금준비준은 천인혈이오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종무낚시에 민누나기요 가성고처에 원성고라. 이 글 속에 벼락 들었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초설이 맞기 쉬울 테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여보 본관장 잘 노르시오. 나는 먼저 떠납니다. 운봉 하인을 부르고 곡성 하인을 부르고 야단이 났겄다. 그때여 페이파리 판 사람 하나 질청에 달려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 또 비간이라. 아전들이 질색하여 동헌에 달려들어와 어사 또 비가 놀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보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비관을 펴보라 할제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겄다. 남원 부사 친집 개탁이라 허였거늘 똑대어보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 각창색 진율 감색 작하 뇌수하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볼에 의당사라 허였거늘 통헌이 들썩들썩 각청이 뒤놓을 제 본부소리 각청색 진율 감색 작하 뇌수하고 거행 형리 성명을 보안년호 삼공령 부르고 삼행수 불러라 위선고량을 신치고고 동헌의 술에 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공영을 불러서 갖고 하기 재촉 도서원 불러서 결치용이 오르냐 천대 동색 불러 소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 가감하고 육재계 불러서 근소를 예피고 공방을 불러 재물을 단소 소로를 불러서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곡세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거고 행숙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 거여라. 그저 오고 운우고 운우군 남아 헌성 중에 뒤놓을지 좌상의
마당에 모인 소령네는 혼불포신이 되어 앉아들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로 진본대로 귀에 대고 수군수군 이제 나무는 절단 났어.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그때여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기지개를 불끈.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하오. 여보 본관장, 내 잘 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원길은 나흥이 없어 그려. 본관이 물색 모르고 어사또께 보아 건다. 아이 사람 너무 인사야. 시방기 달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여. 어사또의 업석 본관을 물끄르니 보며 그럴 일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 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로 살펴보니 정패역줄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세를 오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한테 섞여 드문드문성 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여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끔쩍 보채질 까딱 발 한번 독거르니 정패욕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결립을 쓰고 사면에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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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암행어상 절도에 절도 없앤다. 내놓는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지는 듯 폐기변경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딱 타는구나. 가끔 수령의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버선발로 대수포로 달아나며 동이나 공사께 급창하 당근 주소라. 대도 집어내 던지고 병보 입으로 물고 흙은 실근 달아날지 운봉영장 둥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보사 갓을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순창고 운수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지 임실영감은 창의 군봉돌이 입고 달아나고 순천부사는 컵도 원하고 술도 취하여 다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넣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아푸 아푸 겁결에 허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다. 본관이 너걸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갓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내어라 입고 가자 자르자모라 타고 가자 못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요강 마렵다고 좀 들여라 불마르니 목 좀 다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의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벌벌 떨며 통인다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여라.
군발을 거꾸로 집어타고 왔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난 이가고 남은 너 사또의 신대로만 부두둥 부두둥 간행이 암행 사또가 축전 축제법도 하나보다 왔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덕을 잃고 들숨달숨 꼼짝 발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으니까 속히 얼른 내려서 옳게 타시오. 워따 이놈아 이 난리통의 시방 내가 말을 언제 옳게 탄단 말이냐. 말모가지를 선뜻 빼어 몽구똥에다 둘러박아라 둘러박아라. 본진이로가 났소. 정판 교가가 되었을지 채뜬개도 목이 재고 날든 새도 아니 날병 산천초복도 벌보였더니 무서워하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동인이 대상에 뛰어 올라 집사 헌하금 헌하옵신다.